현실파 오징어 게임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원초적이고 자극적이다. 엄청난 시각적 쾌감을 자랑하는 피지컬 100. 전 세계가 한국 리얼리티쇼 피지컬 100에 난린 난 상황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순위 한번 먼저 들어갑니다. 넷플릭스 TV쇼 부부는 9위, 한국에서는 4위, 해외 순위 중 특이한 것은 영국이 최고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오늘 최신 순위는 영국이 5위, 미국이 8위입니다. 미국, 영국 둘 다 탑10 포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화요일 3회 4회 방영되면 넷플릭스 순위 전세계 1위 떡상할 듯해요. 먼저 피지컬 100 현재 가장 많이 쌍욕 먹는 논란의 장면 비하인드 훅 들어갑니다. 현재 여자 가슴 눌렸다고 욕먹은 피지컬 100 격투기 선수 박형근 SNS에 올린 분노의 글이 난리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에는 피지컬 100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에는 격투기 선수 박형근과 여성 보디빌더 출리가 대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결에서 박형근은 먼저 출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에 출리는 지지 않으려고 반격했다. 하지만 힘 차이가 꽤 났는지 박형근은 출리를 바닥에 눕히고 위에 올라탔다. 박형근, 피도 눈물도 없다 라는 자막이 나온 장면을 캡처해 올려 개소리들 싸우러 왔으면 싸우자. 이 상황에서 박형근은 죄송합니다 라며 명치를 누르는 기술에 들어갔고 이를 지켜보던 여성 참가자들은 가슴, 가슴 이라고 난리 쳤는데요. 다른 여성 참가자들의 이 같은 외침에 박형근은 입 다물라라는 경고로 입에 지퍼를 잠그는 신호를 보냈고 해당 장면을 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여성인데 너무하지 않았냐 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근 선수도 이 반응을 보고 개소리들 싸우러 왔으면 싸우자 라는 짧은 코멘트와 함께 게시물을 올려 더욱 재미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 보도 들어가기 전 피지컬 100 시청자들끼리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해외 최대 커뮤니티 난리난 현장 리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영어라 이게 영국인지 미국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H 요원이 보디빌더와 싸우는 것을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가 핀으로 고정된 후에 한 그 뒤집기는 너무 예상치 못했고 상황을 너무 빨리 뒤집었다. 이 화는 벼랑 끝으로 끝났지만 H 요원이 이기길 응원합니다. 그를 더 보고 싶어하는 그는 좀 신비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쇼가 거의 싸움 클럽처럼 신체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이 될 줄은 몰랐다. 규칙이나 심판이 따로 없는 것 같고 참가자들이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나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길 기회를 갖도록 했다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든다. 가장 크거나 강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대1은 이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파워 테크닉과 운으로 힘을 싸울 때도 종종 등장한다. 건강한 농부 대 댄서의 대결은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더 큰 것이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영국, 미국 언론들이 슬슬 피지컬 백떡밥 물고 기사들을 내보는데 영국, 미국 언론 매체의 귀국을 핵심만 발췌합니다. 자세한 것은 2부 영상에서. 하지만 잠시만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피지컬 100에는 성별 구분자가 없어요. 그래요. 피지컬 100은 최고의 남성이나 여성의 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 시리즈는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강한 몸, 시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성별에 따라 분류되지 않고 대신 서로 직접 경쟁할 수 있으며 진흙 구덩이에서도 그렇다. 내 말은 여자가 신체 검사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과 함께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쇼가 또 뭐가 있을까? 장벽의 제거는 또한 이미 남성 참가자들이 그들의 여성 동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른 남성들에 대해 얼마나 자신들에 대한 믿음이 적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직 2부작밖에 안 됐으니 이 정도면 시리즈의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디빌더들은 꽤 약하다. 나는 몇몇과 함께 굴었는데 그들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 반면에 체조 선수들은 터무니없이 강하다. 레슬링 선수들은 물론 인기가 없다. 크로스핏 사람들은 전신 복합 폭발 리프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강하다. MMA 전설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다. 시청자님 새로운 시도. 지금부터 영상 2부입니다.
일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중 재미있는 정보와 흥미 둘 다 잡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죽여줘요. 전적으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투 선수가 종합격투기 단체의 논평을 한 순간 나는 서로를 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나는 실제로 종합격투기 전문가들을 1-1 시험에서 보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 권투 선수들 간의 경기는 나에게 불편했다. 우승자가 선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개인적이고 스포츠맨답지 않은 곳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녀의 끊임없는 미소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짜증이 나고 또한 열심히 놀지 않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면 내가 할 일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안쓰러웠지만 그들의 그녀의 댓글에 나는 이것이 MMA 경기가 될 줄 몰랐다고 남긴 것이 좋았다. 응, 나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싸움의 환경은 안전 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졌어야 했고 그들은 현장에 있기 위해 전문 심판이 필요했다. 그렇게 많은 재능 있는 개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무모한 곳에서 경쟁하는 것은 그저 명백한 무지일 뿐이다. 복싱계는 그녀 또는 적어도 쇼에서의 그녀의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꽤 확신한다. 나도 그녀가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이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말은 규칙이 설명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MMA링 밖에서 목이 메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눈이 부신 것처럼 당신은 이 쇼의 경우 그것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보디빌더는 100% 몸싸움을 했고 핀에 발을 디딘 것은 정말 타이밍이 잘 맞고 실행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떨어진 어떤 무적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군인도 그래플링을 알고 있고 다운을 반대하는 그의 기초 작업이 부실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뒤집혔다. 내 말은 당신이 체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그 덩치 큰 남자는 아마 300파운드였을 것이고 그것은 그가 체조선수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또한 전체 루틴을 편안하게 수행해야 하는 체조선수에 비해 폭발적인 힘을 선호하면서 지구력을 위해 훈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이긴 아이스 클라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악력을 가진 작은 남자들은 등산과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거대한 근육질의 남자들을 능가할 것이다. 알아. 그들이 체조선수에게 공을 주었을 때 나는 화가 났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들은 첫 번째 경기가 사실상 물에 빠졌을 때 경기를 멈추지 않았다. 만약 체조선수가 코피나 터펀치와 같이 신체적으로 다쳤다면 그래 그에게 공을 줘. 하지만 의사가 그를 검사했고 그는 괜찮았고 그래서 나는 그가 공을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다음 라운드에 나가는 올림픽 선수를 원했던 것이다.